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을 눈을 보시면서 저는 제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에 기쁩니다. 전 질그릇이어서 기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제가 질그릇이어서 기쁩니다. 또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질그릇이어서 기쁩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이 질그릇이어서 기쁩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섬김이 훈련은 우리가 오늘 오예배 시간 이후에 이런 바자회로 많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은 하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 듣기 이전에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을 돕는 간단한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랑방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바자회를 섬기면서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또 바자회에 얽힌 에피소드 등을 함께 나누시면서 사랑방 모임을 진행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사랑방 모임에서 이제 성경 본문을 좀 더 함께 묵상하기 위해 우리가 괄호넣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지 몇 시간 안 되었지만 얼마나 기억을 잘 하시냐 한번 여러분 한번 메꿔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역시 찬양대가 우수하시군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이 무엇을요? 이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이 뭐죠? 보배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가졌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무엇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다음 마지막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무엇입니까?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잘 본문을 숙지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하실 때에 이 부분을 다음에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고요.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에 지금 자신의 가장 강렬하게 와닿는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예를 들면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얼굴 혹은 채찍에 맞으신 얼굴, 또 못 박히셨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셨던 용서를 선언하신 얼굴이라든지 또 나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자유케 하신 얼굴이라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 자신의 가장 마음에 와닿는 예수님의 얼굴을 함께 나누십시오. 또 세 번째로 최근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지만 바울처럼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았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아마 우리 바자회를 섬겼던 우리 섬김이 많은 분들은 바자회 섬기면서 벌써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했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마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한 품목을 사신 분들은 오랫동안 참 편지에 가셔서 좋은 물품을 사오셨는데 이번에 가서 좋은 물품이라서 사서 와서 보니까 그 첫 번째 층을 걷어내니 그 밑에 층에는 불량품이라기보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좀 적은 물량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낙심했던 그러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바자회를 섬기는 고난이네요. 바자회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네, 그 다음날 결국은 다 이제 그걸 다 투명하게 오픈하시면서 다 정직하게 다 파셨더라고요. 뭐 다양한 그런 경험들 함께 나누어 가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랑방교 나눔지를 지금 대신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고통했지만 이웃을 섬기면서 내 고난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고 감사했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웃을 섬기다 보니까 아, 내 고난은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구나를 깨달은 감사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질그릇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질그릇의 기쁨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있게 될 새생명 축제의 중요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마음판에 각인하시면서 이 말씀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다시 보시면서 질그릇의 기쁨을 누리세요 합시다. 시작. 질그릇의 기쁨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자유의 그런 목적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율법에 매인 노예였었고 율법에서 항상 살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두려운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율법의 재정자셨지만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죠.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율법의 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에 말한 것대로 그가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신 순간이었죠. 그가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임쓸지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한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율법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 율법의 정수는 우린 더욱더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받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무엇이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시작. 내 자신같이 하라. 네, 이 구약의 모든 율법엔 한마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놀라운 자유와 함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죠.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율법을 완벽히 이루셨기에 율법의 내용,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어 우리의 죄된 본능보다 더 근원적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 자유를 누렸다면 자꾸만 방탕과 방종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노릇하랍니다. 종노릇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육체의 방종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저의 시간을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종노릇하게 드릴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제가 섬길 저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그렇게 주 앞에 질문을 던지며 결단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육체의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새로운 법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됐죠. 그 사랑의 법이 무엇이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종노릇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속한 종은 아니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린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노예가 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언제 만끽하냐면 방종할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노예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고 싶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전 사랑의 노예입니다. 제가 섬길 저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질문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약속한 자유를, 온전한 자유를 사랑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자유를 누리심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는 이 구약과 신약에는 모든 율법의 핵심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자유와 사랑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사랑의 종들입니다 합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이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 그 다음 감사, 그리고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랑의 바자회를 섬기면서 몇 가지 감사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의 자유에 대한 감사입니다. 잘 보세요. 우린 지난 이틀간 혹은 지난 몇 개월간 나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이웃을 위해 시간을 들이셨죠. 어떤 일은 휴가를 받고 오셨고 어떤 일은 사업장을 잠시 닫고 오셨고요. 결국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이 시간을 주님께 그리고 이웃께 이웃과 함께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자유를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저는 시간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면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셔야 돼요. 다시 시간의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땀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 돈을 벌게 수고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섬길 열매를 맺게 땀을 흘렸죠. 늦은 밤까지 음식 준비하고 이른 새벽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또한 물 한 방울 마실 시간도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셨죠. 물품을 미리 다 정리하고 또 어제 우리 폐예배 드리면서 남은 물건 또 반납하러 또 멀리 가기도 하셨지요. 예, 뭐 또 새우젓 같은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써서 목사님 아무도 저희 근처 안 오려고 했어요.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물품을 미리 정리하는 등등 해서 이런 보세요. 여러분 흘린 땀방울은 나를 위한 땀방울이 아니었어요. 이웃을 위한 땀방울을 흘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땀을 흘리지 않고 이웃을 위해 땀을 흘리게 하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생받음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는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최근에 국내 선교팀이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마음에 너무나 아픔을 또 어떤 교회들은 또 희망을 그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상함들을 나누셨어요. 우리가 함께 예를 들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많은 그러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의 그 열매들은 바로 우리가 영생받았음을 삶으로 입증하는 귀한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맺게 되었죠.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영생받음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또한 풍성한 일꾼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시다. 준비할 때에 여기저기서 사람이 없다고 기도 제목을 요청해 왔고요. 그럼에도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보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준비한 날 사람들이 풍성히 와서 바자인 날 여유있게 섬길 수가 있었죠. 또한 주방에서도 보니까 여기저기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와서 보니까 그분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던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았더라라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는 바자회를 섬기면서 각 코너들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러한 또한 기대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이번 사랑의 바자회 섬김의 사역에 이렇게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셨다면 동일하게 복음의 전도의 현장에도 우리 주께서 일꾼을 풍성히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부름받고 또한 사랑의 바자회를 섬긴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또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한 여정도의 특별히 임원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시다. 이분들이요. 언제나 저보다 박자가 한 박자 빠르셨어요. 예를 들어 저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기도 제목 준비했나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여쭤보면 벌써 준비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 어떤 건 놓고 이거 질문 준비하셨을까라고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면 어느덧 이미 그것은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내딛는 것을 벌써 두 번, 세 번이나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바자회 같은 경우 막상 겉에서 보고 행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아 벅찬 것이 사실이란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자회를 늘 보면은 이것은 기도의 싸움이더라고요. 기도의 싸움. 그리고 팀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 승리의 열매가 바로 바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종들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 제목은 성령 일하시는 그릇이 되었고 또한 그들의 간구의 제목은 하나님 일하시는 막강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함께 팀을 이루어 기도에 승리한 우리 여종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의 승리, 그 기도의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시니어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늘 목양과 중보기도에는 은퇴가 없다고 나누었지만 최근 들어 이 문구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17살의 은퇴권사님 71살의 은퇴권사님이 요한일서 3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장면을 목도했고요. 또 2주 전에는 80세의 권사님이 목사님 저 앉지 않고 계속 섬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이번 바자회 때 보니까 최고령자가 몇 살쯤 되셨죠? 이번에 83살까지 제가 봤는데 83살 이상이셨던 분 혹시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더 되신 분 계셨나요? 예, 그렇죠? 아무튼 80 넘으신 권사님들도 함께 붙이고 만드시고 섬기셨습니다. 특별히 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바대를 섬기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은퇴가 없는 영역들에 자꾸만 추가가 되네요. 목양과 기도의 은퇴가 없고 암송의 은퇴가 없고 그 다음 이웃사랑의 은퇴가 없음을 확인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옆사람 보시면서 이웃사랑에도 은퇴가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사랑에도 은퇴가 없습니다. 네. 그 해마다 사실은 몸의 쇠약함 때문에 목사님 올해까지만이요 목사님 올해까지만이요 제가 그 얘기를 매 해마다 들으면서 함께 섬기지만 저는 정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백발의 섬김, 헌신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명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각 시니어 어르신들의 섬겼던 각 코너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죠? 더 다음 세대의 배가가 되도록 힘쓸 의무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몇몇 항목들, 품목들 절대로 명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내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한 내려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할 사람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주님은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신다. 기도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다음 세대들을 풍성히 세우는 기쁨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날씨와 지역사회에 칭찬을 받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시다. 일하기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보세요. 오늘 왜 미세먼지가 온 줄 압니까? 서울홍성계 바자회 끝나서예요. 예. 이런 주관적인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많은 지역사회 리더들이 와서 많이 여러분들 칭찬하고 축복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회배 때 사물놀이손이나 색소폰 소리가 이 지역사회를 울릴 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역사회 중심에 더 들어가서
마음껏 이 사회를 품고 섬기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사를 통하여 정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서울홍성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주께서 대신 죽으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데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휘흘리고 기도하고 땀방 흘리셨던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힘써 지켜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의 유일한 고뇌는 이웃사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땀방울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시는 아름다운 서울홍성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자유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시편 112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이 112편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여호와의 계명. 근데 신약에 아까 우리가 계명을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따라서 바자회를 치른 여러분들에게 시편 112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합한 축복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12편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축복을 하길 원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하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보여주셨죠. 우리 청년들이 다 목도했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보았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땀 흘리셨어요? 이웃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강렬한 기억이 될 것이고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될 것이며 결국 그들의 삶도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강건하여 질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이웃을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재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보세요, 또한 4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들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5절에 보시게 되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잘 되나니. 제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삶에 헌신하셨지요. 또한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사랑을 꾸어주는 삶을 사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6절에 보시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두려워할 만한 또 흉한 소문이 들 때마다 이웃 사랑에 헌신된 여러분들은 그러한 흉한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일터에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 삶이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예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이 기막힌 자유와 이웃사랑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선물과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여,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수고한 우리 모든 여종들과 또 우리 모든 남종들과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또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선택하며 그래서 기쁨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 종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